심리전에 능해야 돈도 마음도 잃지 않는다. 네.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고, 아까서도 아까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공감은 빨리 하되 네. 신뢰는 천천히 해라. 네. 뭐 이런 말씀도 살짝 인용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윤대현 교수님과의 대담 속에 느낀 어떤 인사이트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윤 교수님을 자주 만나 뵙기는 했었는데 투자에 있어서 정말 고수 본인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책에 윤대현 교수님 말씀을 넣었던 이유가 네. 주식 투자 좋은 정보를 알려주면 돈 벌 것 같잖아요. 네.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 아무리 좋은 주식을 알려드려도 대중들의 심리랑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 돈을 잃는 겁니다. 네. 네. 결국은 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 지나고 보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뭐 왜 못 사셨어요 하면 무서워서요. 왜 무섭겠습니까? 네. 이미 사놨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5% 되고 있는데 네. 무섭죠. 무섭죠. 네. 여기서 사면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때 사셨어요? 라고 보면 주변에서 다 사고 있으니까 네. 네. 포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나만 안 사면 나만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양들의 코스톤라니가 주식 투자의 99%인가 90%는 심리다라고 한 게 네. 너무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부 참 열심히 하시는데 재무제표에서 네. 뭘 봐야 되고 네. PR, PBR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시는데 네. 그것보다 더 사실 공부하셔야 될 게 내 마음에 대한 컨트롤을 나는 할 수가 있는가. 예,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윤대현 교수님이 심리전 이런 표현을 쓰셨고, 네. 그리고 이 마음의 자세에서 네. 우리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아주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감은 빨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IQ가 높은 사람이 주식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저만 보더라도 제가 IQ가 뭐 되게 뭐 높거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뉴턴, 네. 아이작 뉴턴, 아까 미분 있잖아요. 예. 미분이라는 걸 이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도 아이작 뉴턴이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네. 제가 보면 그분들은 IQ가 180에서 한 250 되지 않을까. 네. 다 주식으로 망했어요. 근데 왜 주식으로 망했을까 보면 아이작 네. 뉴턴이 했던 얘기가 네. 내가 하늘의 천상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계산을 하겠는데 네. 사람의 저 광기에는 네.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네. 그 말은 그 광기에 자기도 편성해가지고 돈을 잃었던 거거든요. 네. 사우스시라는 그런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왜 저 광기에 아이작 뉴턴은 휩쓸렸을까? 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의 광기라고 그 사람 대중들의 광기를 욕하긴 했지만 그래서 왜 그런데 휩쓸렸지? 본인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 거에 대한 언급은 썼는데 네. 그 대중의 심리와 그 나의 마음 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공감은 빨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작 뉴턴은 공감은 빨리 못하고 뒤늦게 했던 거죠. 네. 와 이건가 봐 하고 뒤 위에서 올라탔던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감은 빨리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그 주식으로 성공한 천재가 있어요. 네. 주식으로 성공한 천재가 누구냐면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네. 근데 케인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식 투자는 뭐라고 했죠? 미인대회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미녀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미인대회라는 거죠. 네. 그 대회는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녀를 진선미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중들하고의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려면 미인대가 딱 열렸는데 예를 들면 가수들 되게 많잖아요. 네. 미스터 트로트 예. 트로트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트로트를 잘 불러야 돼요. 근데 슈퍼스타 K에서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와 저 분 진짜 잘한다 네. 저는 생각했더니 예. 그때 이성철 씨인가 누군가가 이름이 비슷하네요. 김광석.
가수. 네. 똑같은 이름 똑같으시네. 같은 겁니다. 네. 동명이인. 그렇네요. 예. 네. 어, 김광석 씨 뭐 창하냐고 딱 그러는데. 아. 뭐 창하냐고 호평을 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잘했는데. 아, 예, 예. 뭐 창하세요? 아. 꽤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또 채널을 보다가 히든싱어 있잖아요. 네. 히든싱어는 정말 똑같이 해야 돼요. 또 이선희 모창, 그렇죠, 그렇죠. 김광석 씨 모창 하는데 와 정말 또 원조 가수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게 이번 장에 이번 23년 장에는 뭐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지 네.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는 그 기준이 뭐지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 저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부터 해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까지. 네. 근데 금리가 쫙 올라가 버리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의 문제가 아니라 넷플릭스든 펌 기업들 다 70%씩 다 빠졌잖아요. 페이스북. 네. 네. 아, 고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를 인정을 안 하는구나. 작년에 가치주가 올랐어요. 고배당 주식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잘하는 가수를 뽑는 게 아니라 네. 이번 대회는 아 모창 가수를 뽑는 거구나. 이번 대회는 목소리가 참 특이한 가수를 뽑는 거. 윤종신 씨가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굉장히 희소성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고. 네.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아 이번 장은 뭐가 관심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공감 좀 빨라야 되고 네. 신뢰는 천천히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 게 네.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신뢰는 네. 천천히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네. 공감은 빨리 해서 주식을 사서 벌잖아요. 네.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 못 팔았어요. 네. 왜 못 팔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가가 좋아지고 나중에 항상 보면 오버슈팅이 있고 이 오버슈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케인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신이라고 그래. 대중들의 확신. 네. 확신이니까 완전히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뢰는 끝까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아. 끝까지 아무리 오버슈팅을 해도 정말 이 회사가 대중들이 믿고 있는 이런 실적을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낼 수 있을까? 그걸 의심을 하면서 네. 주식을 하고 결혼하지 마시고 조금만 뭔가 그 기본적인 가정이 어그러졌을 때는 도망 나오셔야 된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전무님의 투자 철학뿐만 아니라 이 고수들의 또 투자 철학까지 박세익 대표님, 박세익 전무님의 목소리로 하나하나 전달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됐고요. 물론 이 외에도 뭐 강형현 이사님이나 뭐 이선혁 이사님이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주가 네. 같은 그런 고수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았는데 이거 다 담으려면 한 4-5시간 잡아야 됩니다. 다 못하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 직접 물론 지금 잠깐 다뤘던 박영옥 대표님이나 윤지호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말씀도 뭐 빙산의 일각밖에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네. 예, 이런 고수분들의 말씀 속에서 좋은 어떤 배워야 될 그 투자 철학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책을 정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네. 40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40시간이 뭐예요? 거의 제가 새로 책을 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한 5개월 정도 네. 예, 걸렸는데 내용이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저 책을 보실 때 맞다 틀렸다라는 보는 게 아니라 네. 아 이때 이런 상황에서 저분은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 네. 보면서 아 그 관점에 있어서 근거가 뭐가 틀리고 어떤 부분이 맞았고 복귀를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때는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네. 그런 걸 옆에 메모를 하시면서 지난 1년을 복귀해 보시면 네. 실력 향상에 참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벌써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누면서 벌써 한 시간 됐습니까? 예,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제가 이렇게 빼곡하게 막 받아 적으면서 말씀 나눠본 적이 없을 만큼 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자, 우리 책인싸의 공통 아우트로 시간입니다. 아우트로에는 네. 다섯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저한테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박세익 이겁니다. 네. 물론 미리 생각해오지 않고요. 예. 말씀 나누면서 드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자 이렇게 하면 두구두구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구두구 예. 해주십시오. 네. 자 김광석이 생각하는 박세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용사 아 용사 이 용사는 뭐냐면요 아까 용기 있는 예. 조심하는 용기를 좀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야전사령관의 사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용기 정말 또 특히 부득탐승이라는 그 어떤 철학 투자 예. 철학을 갖고 우리가 조심하는 용기로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야전사령관께서 인사이트를 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박세익 용사 야.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근데 네. 투사보다도 네. 왜 용사라는 이 단어가 더 와닿죠? 아 그렇습니까? 예. 투사하면 네. 투사인데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힘든 느낌이거든요. 투사는. 네. 네. 근데 용사하니까 용사. 힘든 느낌은 없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주식 시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예, 저도 그런 느낌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용사 아,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하는 용기를 좀 많이 강조해 주셨고, 네. 그런 조심하는 용기를 가르쳐 주시는 야전사령관에서 네. 용사라고 해봤습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열 글자 이내로 요약해 주셔야 됩니다. 열 글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열 글자 이내로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아,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딱 열 글자입니다. 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조금 첨언해 주신다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네. 게으른데 어떻게 하면 게으르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조기 축구하시고 제가 네. 게으르다고 하면 옆에서는 절대 아니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시죠. 네, 엄청 게으른 사람인데요. 네. 게으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용사인데 네. 좀 이기는 싸움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또 최선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네. 모든 위기에 과감하게 예. 좋은 기업을 아까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업을 사니까 돈을 벌더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는 시점이 보면 아 전문님 사는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모든 위기가 다 기회였었더라고요. 네. 9.11 테러 때 네. 제가 그 뼈아픈 경험이 9.11 테러 터지고 그때 얼마나 놀랐어요. 22년 전인데 야 정말 그걸 보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또 다음 타겟은 뭘까? 네, 런던일까 어딜까? 미국에 또 어디가 될까? 이런 걱정에 6개월 내내 시장이 올라가는데 네. 제대로 못 쫓아갔었어요. 네. 그때 깨달았던 거죠. 아, 샀어야 되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2008년 위기 때 샀어야 되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요. 네. 아, 그 전에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죠. 네. 코로나 사스가 있고 닷컴 버블이 이제 거의 바닥을 쳤을 때인데 그때도 코로나 사스 때 아, 살 수가 있었고요. 2008년 살 수가 있었고 부동산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했던 2012년도에 집을 살 수가 있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코로나에도 살 수가 있었고요. 모든 게 다 위기였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안 좋아졌는데도 살 수가 있었던 그 용기는 위기, 특히나 위기감이 많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사면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하나를 믿고 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하는 정말 위기 상황이 항상 기회다라는 걸 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전무님의 그런 조언 같은 거, 투자 철학 같은 거를 나한테 체화시키지 않은 상태라면 감히 그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예. 오늘 주신 그 메시지들 또 책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 때문에 정말 위기를 가지고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힘내시라고 제가 콜라겐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쭉 예. 이게 젤리예요. 예. 그냥 한 입에 쭉 빨아서 드셔야 됩니다. 축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절 도움이 예 저도 예. 같이 먹겠습니다.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저는 예. 당근 주스를 먹거든요. 예예. 예. 리얼 캐럿 콜라겐 스틱이네요. 맞습니다. 일부러 캐럿을 특별하게 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요거 누가 부탁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예, 저 주십시오. 아니요, 남은 거. 남은 겁니다. 쪽쪽 다 빨아 먹으려고. 네, 요거 끝나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쌉니다. 예, 그것도 유기농. 청정 제주 당근이네. 맞습니다. 예. 보통 당근 주스 잘못 받아 먹으면 예. 저기 뭐 미국이나 어디 멕시코에서 네. 생산한 당근 예. 그런 거 엑스트랙트 뭐죠? 그런 걸로 추출물로 물 섞어 가지고 예. 나오는데 예. 제주 당근이군요.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 PPL에 또 적극적으로 힘을 주셔서 우리 전무님이 한마디 해주시니까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아우트로 공통 질문 마지막 세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네. 피터 린치 참 좋아하시는데 네. 나에게 시리즈예요. 나에게 피터 린치란? 그것도 두고두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나에게 피터 린치란? 피터 린치 책을 예전에도 처음 읽어봤지만 네. 제가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기 직전에 네. 피터 린치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네. 어떤 마음이냐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우리 노후가 다 노후 자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금은 정말 소중하게 잘 운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12시간 동안 다시 피터 린치 책을 쫙 정독을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옛날 책은 최근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90년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고요. 네. 29.2%라는 전설적인 수익을 냈어요, 연평균.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아, 주식 투자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네, 라는 방법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제 투자 철학에, 제 투자 스타일에 하나의 모태가 된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피터 린치께서 우리 박세익 전무님의 이 말씀을, 번역된 영상으로 들으시면 참 기분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자, 나에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야전사령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나에게 야전사령관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야전사령관이라는 말 그대로 수많은 전쟁 경험을 전투 경험을 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래 좀 멀쩡하게 생겨 네? 이렇게 네. 보이시겠지만 네. 정말 저희 업계에 네. 펀드 매니저 하면서 제 나이 또래 동료들이 45살 됐을 때 거의 90%가 사라집니다. 아... 예. 그 얼마 전에 저희 동갑내기들끼리 한번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는 거에 서로 예, 자축을 할 정도로 그러시구나. 그런 측면에서 다른 뭐 은행이나 뭐 현대자동차나 보면 거의 정년 60세까지 다니시잖아요. 네.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저희 업계는 45살, 50 넘어가면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쫓아가기도 힘들고 이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든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큰 원칙 있잖아요. 네. 그 돈을 버는 큰 원칙은 좀 의외로 또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의 고수들 보면 플레이가 되게 네. 심플하잖아요. 그죠? 네. 테니스도 네. 그러고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테니스를 배우다 탁구를 배우다 처음부터 막 이런 거 막 안 배우잖아요. 일단 네. 이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이 기본기가 뭔가라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형 우량 기업을 사는 습관부터 기르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의 모든 전투에서 그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100세까지 살아남는 야전사령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말 그대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말씀하시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김 교수님이 되게 부러운 게요. 네. 우리가 보면 좋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책의 저자들을 또 만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유튜버 중에 제일 부러운 부분이 책인사예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 저자분들을 만나서 실제 책만 봐도 너무 좋은데, 네. 그 책에 담겨져 있지 않는 내용과 저자의 의도, 이런 네. 거를, 물어보고, 그걸 또 많은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들에게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책인사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네. 아까 뉴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용 반작용. 네. 세상에는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반드시 선한 반작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책인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최고의 채널이다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전무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용기가 나고 또 선한 용기를 또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선한 용기를 갖게 되시리라고 믿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